올리버 올리비아 헨리는 대학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모두 다른 도시로 흩어졌고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내 함께 모여서 캠핑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났어요. 출발하는 날 모두 올리비아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갈 물건들을 보고 집에 무엇을 두고 가야 하는지 고르세요. 힌트를 드리죠.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해보세요. 텐트, 게임, 라이스, 램프. 이 단어들은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치어는요? 이 단어는 다섯 글자입니다. 친구들은 이걸 집에 두고 가야 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됐고 그들은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매우 울창한 숲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마법사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마법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갑자기 불의 벽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끄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그들은 양동이를 사용하여 웅덩이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불을 끄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이 호수는 쓸모가 없어요.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친구들은 삽을 선택하고 흙으로 불을 꺼야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에 있던 입구가 닫혔어요. 동굴에는 세 개의 터널이 있었고 그중 하나만 밖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터널은 2년 동안 굶은 악어들로 가득했어요. 두 번째 터널엔 2주 동안 굶은 사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널은 불타는 사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느 터널을 선택해야 할까요? 밤에 사막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터널을 따라가야 합니다. 악어의 경우 음식 없이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사자 또한 아무것도 먹지 않고 2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정말 기이한 여행이에요. 올리버 올리비아 헨리는 동굴을 떠났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들은 자연재해를 만났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느 자연재해를 선택해야 할까요? 토네이도, 홍수 아니면 번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저기 있는 높은 언덕이에요. 번개 폭풍이나 토네이도 때 높은 지대로 피하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홍수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언덕을 오르자마자 하늘은 맑아졌고 태양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곧 올리버, 올리비아, 헨리는 거대한 바위를 봤습니다. 이 장애물 주위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헨리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어요. 저건 두 개의 문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문지기 두 명이 불쑥 나타났어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문지기들이 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곧 친구들은 한 문지기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경비원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문은 열어도 안전했고 다른 문은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어느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한 명의 문지기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다른 문지기에게 어느 문이 안전하냐고 묻는다면 어느 문을 가리킬까요? 두 문지기가 모두 위험을 숨기고 있는 문을 가리킬 거예요. 거짓말하는 문지기는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문지기는 거짓말하는 문지기가 가리킬 문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른 문을 열면 됩니다. 문 뒤에 긴 복도가 있었어요. 곧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열기 위해서 이 퍼즐을 풀어야 해요. 여기 어느 조각이 빠졌나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이거예요. 위쪽 줄에서 누락된 요소는 이중 삼각형뿐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친구들은 또 하나의 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산사태예요.
잠시 후 나갈 수 있는 주구가 막혔어요. 운 좋게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세 개의 터널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을 뿜는 용이 첫 번째 터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은 수백 개의 독이 있는 선인장으로 가득했어요. 선인장 가시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널에서 친구들은 매우 배고픈 늑대들의 빨간 눈을 봤어요. 어느 터널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선인장이 있는 터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어도 선인장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조심한다면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 선인장 주변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자유예요. 그럴까요? 한 남자가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망토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화가 난 듯, 당신들은 내가 설치해놓은 모든 함정을 운 좋게 피했어. 하지만 다음 도전에서 살아남을 순 없을걸? 갑자기 친구들은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들의 다리가 묶여 있었어요. 올리버의 머리 아래 땅에는 독사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머리 아래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헨리 머리 아래 땅에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올리버와 헨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숲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올리비아는 비명을 질렀어요. 덤불 속에 한 남자가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겁내지 마요.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숲을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먼저 수수께끼 몇 개를 풀어야 해요. 친구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만약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 해가 반짝일까요? 아니요,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72시간 후면 다시 늦은 밤이 될 거예요. 다음 그 남자는 땅에서 세 개의 긴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 세 개의 막대기를 넷으로 만들어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헨리는 즉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어요. 그는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성공! 다음의 남자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습니다. OTFFS라는 글자의 조합이 있어요. 이 순서에서 다음으로 올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올리버는 다음 세 글자가 ENT라고 바로 추측했어요. 이것들은 1부터 10까지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6km 길이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한 번에 2,270kg만 견딜 수 있어요. 정확하게 2,270kg인 트럭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한가운데까지 가서 멈췄어요. 갑자기 벌새가 트럭에 앉았습니다. 그럼 다리가 무너질까요? 올리버는 거의 즉시 함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트럭이 다리 가운데까지 가기 위해 이미 약간의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트럭 무게가 2,270kg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벌스의 무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친구들은 정사각형의 수영장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는 보물상자가 있는 섬이 있었어요. 배고픈 상어들이 섬을 돌고 있어서 아무도 그곳에서 헤엄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섬까지의 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3m도 동일해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각각 2.7m 길이인 두 개의 나무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물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무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판이 보물상자에 닿을 거예요. 그 남자는 마침내 만족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숲에서 나오는 길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잠시 헤매다 보니 길이 갈라지는 곳이 보였어요. 하지만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어요. 올리버가 주었어요. 마법의 숲, 해안, 화이트베리 마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이미 마법의 숲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다시 세우면
가야 할 곳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